안녕하십니까. 그 고이대 김한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변화와 혁신의 시대 스타트업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뭐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단어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이라는 단어를 기반으로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금융의 정의를 좀 먼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금융을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받아들이는데 이제 금융의 본질서부터 한번 따져본다면 저희가 생각을 좀 달리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측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융은 돈이 필요로 하는 곳에 금원을 붙여 돈을 융통하는 행위라는 정의 작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돈이 필요로 하는 곳은 지금 우리 벤처 캐피탈들이 돈을 제공하듯이 성장하는 쪽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 즉 돈이 필요로 하는 성장하는 쪽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금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화면에서처럼 성장하는 기업들은 뭐 알파벳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한국의 쿠팡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기업들로 성장하는 축이 거의 다 변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변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은행에 가서 거의 금융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대출이니까 이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묻는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익이 발생하나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에 담보를 잡을 자산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없으면은 금융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금융은 구경제 기업에 또는 산업혁명 시기의 금융 기업에 굉장히 핏하게 맞아 있죠. 왜냐하면 한 200년 동안 이렇게 움직였으니까는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동네에 있는 학원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경제 기업들의 기본인데요. 그냥 학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교실 하나 짓고 선생님 하나 있어서 강의를 시작하면 사실 첫 달서부터 이익이 납니다. 그렇게 돼서 첫 달부터 이익이 나고 오프라인에는 교실이라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실, 이런 사람들은 이익이 나나요? 그럼 네. 오프라인에 담보 물건이 있나요? 그럼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교실을 늘리려고 하면 학원생을 늘리고 교실을 늘리려고 하면 끊임없이 그냥 이걸 복제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과거 기업들의 특징은 한계 성장이 체감하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금융에는 굉장히 핏한 움직임이지만 이런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성장할 수가 없는 특징들을 좀 일정 부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신경제 기업들의 특징들을 본다면 이 신경제 기업들은 1990년대에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2010년도에 데이터의 혁명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의 특징을 제가 똑같이 학원으로 비교해서 본다면 저희가 뭐 공부했을 때 있었던 메가스터디는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이 교실을 레버리지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실을 온라인에다 만들어서 서버만 증설하면 교실 부분에서 레버리지가 날 수 있으니까 일정 부분 이렇게 기업이 성장이 가속화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한국에서 최근에 그 에듀 스타트업이 뭐 리드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보면 선생님까지 레버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이렇게 점점 가속화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는 애플처럼 한국의 실질 GDP가 1960조 정도 되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기업 시가총액이 3660조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업들이 태어나는 이유는 옛날 기업들은 이렇게 성장이 체감했었지만 현재 기업들은 레버리지가 굉장히 급하게 일어나는 포인트들을 갖고 있다 보니 성장이 체증하는 형상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기반으로 이 기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의도적인 적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낼 수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들은 웹혁명 때문에 건물을 온라인에다 짓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두 가지 질문에 다 예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보시면 당신은 은행에 갔을 때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은행에 갔을 때 돈을 빌려야 하는데
이익이 나나요? 그러면은 저 공원 이익은 나는데 이익은 안 납니다. 그럼 그렇다 치고 담보물건이 있나요? 라고 하면 저희는 건물을 온라인에다 지어서 담보도 없는데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전체 금융에 90% 이상 차지하는 이 대출이라는 영역이 움직이지 않고 이런 벤처캐피탈이라든가 소규모 자본만 움직였다 보니까 기업의 성장이 굉장히 합리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을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융이라는 거는 원래 200년 전에 생긴 산업혁명의 금융처럼 대출 모델을 그냥 그대로 써야 되고 오프라인에 담보물건이 있어야만 되는 거에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좀 신기하지 않나요? 금융의 정의 자체가 돈이 필요한 곳 성장하는 쪽에 돈을 보내는 거라고 했는데 성장하는 쪽은 변화됐는데 벌써 한 30년 넘게 변화됐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돈을 보낼 수가 없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난 2, 30년을 버텼죠. 그냥 끊임없이 자본만 받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의 지분은 대부분 괜히 많이 엄청나게 없어지고 일정 부분은 약간 컨플릭트도 생기는 특징들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정말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인가? 정말 스타트업은 그냥 옛날의 금융질서 때문에 끊임없이 그냥 자본만 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관점에 대한 좀 저희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의 특징을 저희가 한번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쿠팡을 기반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2015년도서부터 공원이익이 난다고 계속 IR 자료에 써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A라는 물건을 생산할 때 생산 투입 비용이 이만큼이 있고 판가가 이만큼 있으면 여기 이 단위 물건당 이익은 요만큼 납니다라는 게 공원 이익이거든요. 근데 미래 성장을 위해서 개발자를 1,000명, 2,000명 고용하고 공장에 대해서 창고에 대해서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하니까 이 변동 비용역하고 고정 비용역을 합치니까 적자였기 때문에 대출이 안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에 분기에 천억, 이천억 이제는 국내에서는 최대 유통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형태는 당연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은 합치면 적자가 나고 온라인에다 건물을 짓기 때문에 대출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도전해 본 거는 뭐냐면 혹시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재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위에 있는 이 변동비 영역하고 이 밑에 있는 자본 영역인 고정비 영역, 미래 성장을 투자할 수 있는 고정비 영역을 분리를 해서 이걸 다른 객체라고 생각해서 여기 이익나는 영역에다가 레버러지를 부어준다면 혹시 대출이 가능해지지 않을까가 한번 저희가 한 3년 전에 세워본 가설인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큰 꿈이 있어서 커피 전문점을 하는데 10이라는 커피 알갱이의 원가를 넣으면 15의 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5의 이익이 나오는데 저는 미래를 너무 저는 막 스타벅스도 이기고 싶으니까 30이라는 월 고정비를 태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마이너스 25를 계속 자본 증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분리해서 변동비 영역에다가 제가 50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60을 놓고 90이 나오면 30의 프리캐시플로우가 있으니까 자본 증자 없이도 저는 큰 꿈을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미래의 금융이 바뀔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금융 역사를 계속 공부하면서 배운 거는 지금의 금융도 산업혁명 시기 초반에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등기등록 제도가 왜 생겼냐면 등기등록 제도가 보통 뭐 공장 자산, 뭐 운송 자산, 자동차, 배 이런 거에 자꾸 등록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등록은 결국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려고 생긴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과거를 증명해 본다면 저희가 이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그 왜 불가능했는지 한번 제가 쭉 한번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2B 금융이 B2C하고는 다르게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뭐 너무 투자할 때 실사하시면서 너무 많이 보셨겠지만, 19년에 2020년도 3월 달에 저희가 기업이 무슨 금융생활을 하려면 19년 재무제표가 4월에 나오니까 막 18년 재무제표 갖고 하는 이상한 현상들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개인금융 같은 경우는 전일자로 우리가 데이터를 흡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고이드가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한번 열심히 데이터 분류 기술하고 매핑 작업하고 뭐 크롤링, 스크래핑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번 생각해 본 꿈은 전일자로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통장에 진입하는 모든 흐름들을 매핑 작업을 자동으로 대사를 친다면, 그리고 그 흐름으로 프리캐시플로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 공원이익 부분에서 거기에 대출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했었고요. 그게 일정 부분 워킹을 해서 지금은 저희도 한 일정 부분 대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효율적 성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자본이 최적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긴 투자 기간 동안을 지나서 뭐 당연히 기보나 신보나 중진공에 좋은 효율적인 자금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BEP라는 걸 통과될 때까지는 계속 저희가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레이터에서 자본만 공급했기 때문에 기업은 추가로 더 강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본 희석 때문에 머뭇거릴 수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벤처 캐피탈들은 너무 큰 자본들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점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공원이익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자본과 대출이 맞물리면서 기업의 창업자들의 지분도 적절하게 지켜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선행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들도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잘 움직일 수 있는 패턴들이 만들어지면서 기업의 효율적 성장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변화와 혁신 시대에 스타트업 금융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산업혁명 시기의 금융에 굉장히 그냥 고정관념이 쌓여져 있지만, 이것도 예전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었고, 앞으로 세상은 30년 전에 이미 인터넷 기업들로 변했는데 아직도 지금은 국영제 기업만 돈이 갈 수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지만, 이것들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엔 더 크게 발전하겠지만 변동비와 고정비, 즉 제 생각에는 대출과 자본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만든다면 스타트업을 둘러싼 금융에서 좀 더 효율적인 자본이 공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시대의 스타트업의 금융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